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맞나? 하우더니 이제 멋모르고 막 따라옵니다. 막 따라와. 따라와가지고 방망파라는 곳까지. 거기까지 이제 하우돈이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냥 말대로 왔네 해서 불을 질러서 하우돈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서 이제 그 불길을 피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치고 하는데 이제 관우장비 나타나고 뭐 이놈 저놈 다 나타나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개폭망합니다. 개폭망. 개폭망하고 10만의 병사를 데리고 왔지만 거진 대부분이 다들 이제 사망하고 그냥 진짜 어우 걸어만 나서려고 하우돈이 패주로라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좋다. 와, 이제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제 갈량은 근심 걱정이 이제 커집니다. 지금은 하우돈이 왔지만, 다음에는 누가 오겠어? 조조가 오죠. 하우돈은 그냥 뭐 이렇게 쭈물탕 쭈물탕 할수 있지만, 조조가 직접 온다. 하면은 골아파지는 거야. 제 갈량은 이제 뭐, 근심이 이제 한참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요번엔 내가 직접 나갈 테니까 다 준비시켜! 스탠바이! 해서, 조조가 직접 정병 50만을 이끌고, 50만. 50만을 이끌고, 이제 유비, 귀큰 놈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쫙 이제 하는 거지. 출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갈량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난리가 나지, 이제 그쪽 형주 동네는. 근데 그때 마침, 아이고, 왜 그냥 포인트도 딱 그렇게 되는지, 그때 마침 형주의 군주였던 유표가 사망을 하게 되죠. 개 사망. 이 유표가 이제 사망한 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 유종이 이제 대권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제 내려가면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야,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좀그 반대들을 좀 합니다. 유비네 쪽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실 종친이고 그런데 유비유표 그 집구석 이렇게 치는 게좀 그렇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거 뭐 명분이 없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조조도 편지를 써요. 유종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 내가 직접 50만의 정병을 이끌고 너희들은 이 나라의 명을 거스렀다. 어? 뭐 거스른 것도 없어요. 거스른 것도 없는데 나라의 명을 거스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혼좀 놔야 되겠어. 하고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아, 이 유종이 보고 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달달달달. 어? 사지가 달달달달 떨리지.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사나 연이나 다 이제 같은 내용인 게 실질적인 물론 이제 연이에서는 실질적인 주인이 유표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사에서의 형주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호족. 호족인데, 호족은 사람 아니고, 예. 호족 중에 가장 이제 가장 큰 호족인 채모. 채씨 집안이 가장 이제 적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채모인데, 채모가 이제 가장, 실질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채모는 어렸을 때 조조랑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잘 살잖아. 조조네 집안은 잘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사는 대기업, 뭐 저기, 뭐 재벌 2세, 3세 이런 사람들은 다 유학도 같이 갔다 오고 뭐하고 해가지고 친하잖아. 어? 다들 알잖아, 서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조네 집안을 잘 살았었으니까, 채모네 집안도 잘 살았지. 형주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니까 또 알잖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채모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조가 내려와? 그래? 그러면 이 기회에 그냥 바꿔칠까? 얘는 이뭐 어차피 호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유지 같은 사람이라서 지금 뭐 군주 이런 사람들은 유지가 아니에요. 걔네는 정말 땅덩이 넓히고 뭐하고 자기 신분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이 원래 잘 사는 호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무슨 내가 뭐 땅덩이 넓히고 이럴 필요가 없어. 아무래도 잘 살거든. 돈 많아.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실질적인 주인은 채모지만 그냥 뭐 유표 내세워놓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 잘 알아야 되니까 바지 사장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들 하잖아.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사업하고 그러면은 아 연예인들 저거 바지 사장이야 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있는 이런 뭐 청바지 어? 뭐 핫바지 이런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총알바지 할 때 있지. 총알바지 우리 속된 말로 옛날에 그랬잖아. 뭐 최전방에 뭐 저도 군대 최전방에서 했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맨날 소총이잖아. 뒤에는 미사일 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소총이니까 야 우린 총알바지 아니냐? 어? 그래서 최후의 5분이라는 노래가 있어.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이다. 맞나? 몰라. 아무튼 최후의 5분. 5분만 버텨라 이거야. 저는 최전방에 있었지만 임무가 그거였어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5분을 버텨라. 거기서. 근데 5분을 어떻게 버티냐고. 이 총 가지고 미사일 막 날라오는데. 어? 그 진지. 내 할당한 진지가 있거든? 거기에서 5분을 버티고 살아있으래. 그러면 우리는 임무가 끝났다 이거야. 그럼 끝나면은 밑에서 이제 기계와 부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전진한다. 어? 그러면 돼. 우리는 저는 이제 제가 거기서 2년 6개월 군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임무는 그거였어. 이기자도 그거였나? 아니, 넌 기계. 아, 너네 기계였어? 아이씨, 좋겠다. 그거 타고 다니고. 아무튼간 우리는 그 기계화 부대가 오기 전까지 몸으로, 어? 몸으로 소총 하나로 버텨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 총알바지, 총알바지, 우린 총알바지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지.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라는 거는 바지사장 한 사람들이 있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지사장으로 건달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뭐지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 그냥 안 좋은 것들 다 받는다 라는 바지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표랑 유종은 바지사장인 거야.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은 이제 채모인 거고. 그래서 그 바지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채모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유종이 군주나 조조가 군주나 뭔 차이야.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채모는. 채모는 주인이 바뀌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표회사 바뀌는 거야. 어? 대표회사 바뀌는 것밖에 없고 그냥 뭐 아무런 그냥 자기네 회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게 웬일이야. 어렸을 때 내 친구네. 어? 아 대표가 바뀌는데 내 어렸을 때 친구가 와. 그러면 더 좋잖아. 더 좋은 상황이에요. 대우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 유종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골 아프고 어?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자. 어? 그리고 내가 너도 그냥 얘기 잘해줄 테니까 어? 저기 그냥 여기 형주 저기 너 그냥 먹고 살게 해줄게. 어? 해가지고 유종은 단 한 번 저항 한번 해보지 않고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 형주 땅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냥 조조한테 조조는 무혈 입성.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려보고, 피 한 방울 하나 안 흘리고, 그냥 그 형주, 그 넓은 형주 아홉 군을 그냥 싹 다 꿀꺽 해버린 거죠. 근데 이 강하에서 그 형이죠. 유기. 유비가 밀었던 첫째 아들 유기는 강하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형이랑, 그리고 또 숙부인 유비랑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인 유종이 그냥 형주를 냅다 조조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유비대 진영에서 이제 조조가 쳐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들었지만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유종이랑 같이 해가지고 요번에는 조조가 직접 내려오니까 유종이랑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웬일이야. 전갈이 왔어. 조조한테 바쳤대. 헐키가 되겠지. 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니까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냅다 바쳤대. 그럼 어떻게? 아이고 이거는 그냥 뭐 어디 개 사망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이 계책을 냅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장동민 봤죠? 장동민이 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면 승리가 온다. 제갈량이 유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병력으로는 절대 조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계책이 있어요. 이거 따르세요. 뭔데? 드러나보자 하고 유비가 물었죠. 지금 양양성으로 가서 유종을 죽이고 형주를 손에 얻어라. 그러면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조조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갈량은 그런 제안을 했어. 그럼 지금 양양에 가서 유종을 죽이고, 어차피 얘는 배반자잖아. 응? 유종을 죽이고 그 형주의 주인이 되면은 그 병사들, 식량들 다 내 거니까, 유비 거니까 이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안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여? 너 같으면은? 저도 안 죽여요. 안 죽여? 왜 안 죽여? 전 착하니까. 맞습니다. 예. 제갈량이 낼 수 있는 계책 중에 뭐 당연히 그런 계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니 지금 신야성에도 지금 백성들 있고 유비도 이제 싣고 있고 여기를 다 사람들 싣고 있잖아. 근데 지금 주거잡아게 생겼어. 원래 동맹을 하고 이제 같은 집안 사람이었는데 유종이 그냥 조조에게 싸워보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 바쳤어. 그러면 어떻게? 아직 조조가 입성을 하지 않았으니, 양양성에 입성하지 않았으니 지금 가서 지금 대권을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지. 유종을 죽이고 자기가 집권을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연희상의 얘기죠. 근데 실질적인 정사의 내용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유종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형주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실질적인 그 실질적인 역사상에서는. 왜냐? 채모가 주인이거든. 채모의 군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병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형주의 군대지만 거의 채모의 군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이 채모가 실질적인 주인이다 보니까 채모를 죽일 수는 없어요. 유비가 가서 지금 제갈량이 얘기한 대로 뭐 그래서 형주를 먹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연희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제갈량이 그 제안을 했지만 유비는 역시 안 된다, 그렇게 의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비는 어떻게 지금 조조가 50만을 데리고 온대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한테. 자, 나는 이제 내 주특기를 지금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특기 일빵빵 소총수가 아니고 주특기. 예. 유비의 주특기는 뭐죠? 도주. 도주. 예. 도주할 거니까 나는 지금 짐 싸고 있어요 하니까 신야성에 있는 이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짐을 쌉니다. 피난길에 올라. 근데 제갈량이 또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조조가 너 죽이려고, 유비 너 죽이려고 지금 환장하고 지금 이게 쳐내려 오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만화책 그 용랑전이라는 만화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용랑전 굉장히 재밌는 만화책이지. 근데 그 조조가 데리고 있는 호표기라는 부대가 용랑전에 나와. 근데 호표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부대고요. 조조가 특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제 부대예요. 호표기라는 거는 이제 그 호랑이와 이제 두 가지 부대로 나뉘어. 호랑이 부대, 표범 부대. 이렇게. 근데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저 호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골 부대도 뭐 18연대, 22연대, 23연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호표기도 이게 둘로 나뉘어요. 호랑이 부대, 표범 부대 이렇게. 근데 그 호표기가 굉장히 이제 그 이 기마 부대인데 굉장히 기동성도 빠르고 이런 부대거든요. 걔네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막 온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죠. 아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 지금 얘네 지금 얼마나 지금 빨리 지금 곁 뛰어내려오고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백성들까지 이렇게 다 데리고 가면은 우리 늦어요. 어? 못 가요 라고 했는데 유비는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아니 된다, 나만 어떻게 산다고 이게 가냐, 조조 싫다 그러는데 여기 안 되고 다 데리고 갈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서 백성 다 데리고 갈 거야. 어? 이렇게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다 같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는 전쟁을 하잖아요. 원래 전쟁을 하면은 백성들이 전쟁 이때는 맨날 있잖아. 맨날 있어. 근데 백성들이 이게 다 같이 피난길을 오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뭐 군대가 도망가는데 백성들 다 가고 이런 거 거의 없어.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 신야성에서 도망을 갈 때 이 조조의 그 군대가 이게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신야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비를 따라서 도망을 같이 도주를 갔을까? 왜였을 것 같아? 어? 죽일 걸 알지 않았을까요? 아, 죽일 거? 근데 조조가 하북 지역도 이제 다 평정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백성들 안 죽였어. 근데 유비를 따른. 유비를 따라서? 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디테일한 거를 좀 알면은, 삼국지에 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잘 알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야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여기 근처에서 누구도 있었어. 제갈량도 있었죠? 그것처럼
서주에서 옛날에 그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의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들 조조라고 하면은 싹 다 죽이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조조가 온다고? 아유, 우리 또 다 뒤지겄네. 해가지고 피난길에 바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 연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아유, 유빈님, 뭐, 다들 뭐, 집안, 그,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유빈님, 유빈님이 아니면은 저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냥 같이 가시죠. 유빈님 너무 좋아요. 어, 유빈님 사랑해요. 같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 자체가 원래 서주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그냥 두려운 거야. 조조가 오면은 옛날 서주 대학 살 때처럼 싹 다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도 그냥 도망갈래. 라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비는 조조의 군대에 밀려서 이제 미리 오기 전에 신야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자기 이제 병사들하고 다 같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에 이제 오르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전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환경이 이런 환경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다음화도 너무나도 궁금해지죠. 손에 이제 막 땀을 쥐지. 어? 어떻게 될까? 어떤 명장면들이 이제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다음화도 기대해 주세요.